안녕하세요. 패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컨텐츠, 월간 컨텐츠죠. 그래픽카드 가성비 PGF 9월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월초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번 달은 많이 늦었죠. 이유가 있었어요. 주요 변경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17일날 RTX 3080 그리고 24일날 RTX 309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신제품 3000 시리즈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았고, 요 놈들의 가성비와 성능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요거 꼭 수록해서 올리려고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적혀있는 데이터값은 제가 직접 측정한 것으로 차후 타 사이트와 교차 검증을 해서 조금 더 다듬어서 수록을 해드릴 테니, 신승준님이 올려놓은 요 성능하고 인터넷 뭐 어떤 사이트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런 얘기는 조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다듬어 드릴게요. 한 네다섯 사이트 교차 검증해서 평균값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주요 변경점이 하나 더 있는데, 가격 기준이 노출 현금 최저가에서 클릭 후 현금 최저가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나와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나와 사이트 내가 보고 싶은 그래픽카드 적어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가격은 너무 싸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실제로 살 수 없는 가격이다.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놈을 이런 식으로 안에 따로 또 최저가가 적혀요. 클릭 후 최저가 다소 차이가 나죠. 그냥 현금 최저가랑은. 요걸로 변경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는 가격에 좀 더 가까운 가격으로 변경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변경점은 그냥 대충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저거 말고도 채굴 혹은 제품의 단종 덕분에 평균 가격이 다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저번 달 가격하고 이번 달 가격하고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너무 날 겁니다. 그거 다 양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경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한번 직접적으로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비교해 보시죠. 우선 이번에 새로 출시된 3090부터 이전에 가장 하이엔드 제품인 2080Ti 사이에 있는 제품, 그러니까 딸랑 3개밖에 안 되겠죠. 3090, 3080, 2080Ti 요 3개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성능 같은 경우는 진짜 격차가 큽니다. FHD 기준으로 봐도 2080Ti보다 3080이 20%는 좋아요. QHD 기준으로 보면은 한 25% 좋고요. 4K로 보게 된다면 30% 가까이 좋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테스트를 직접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3090은 2080Ti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훨씬 큰 차이가 나겠지만, 3090하고 3080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FHD에서는 뭐 5%, QHD에서는 7, 8%, 그리고 4K에 가서야 한 10%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격은 어떤가요? 2080Ti는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다소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3080은 아수스 터프 기준으로 봤을 때 99만 9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대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성능 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3090은 제가 좀 저렴한 제품 기준으로 210만원을 잡아놨어도 80보다 두 배는 비싸죠. 근데 성능 차이는 10%밖에 안 난다 그랬잖아요. 좀 창렬한 느낌이 있죠. 네, 창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비용을 한번 보면은 그래도 꼴찌는 2080Ti고요 그 다음이 이제 3090이 되고, 3080이 상당히 준수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원래 하이엔드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가성비가 폭망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4000원 정도의 가성비 비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4000원의 가성비 비용은 뭐랑 비슷합니까? 뭐 2070 슈퍼라든지 아니면 2060 슈퍼, 여러분이 그 가성비 좋다 그러는 뭐 RX 5700 이런 놈들도 4000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엔비디아에서 점점 하이엔드 제품의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그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당장에 사실 저는 2080Ti도 참 가성비 없이 잘 나오지 못한 제품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가격이 올라가 버렸으니 그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튼
요 셋 중에서 만약에 구매하게 된다면 3080은 추천드리면서 요 세 개 제품 비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보죠. 참고로 이쪽까지만 해도 4K 60프레임 어지간하면 나옵니다. 밑에 애들은 이제 4K 쓰기에는 좀 아쉬운 애들, QHD에서는 충분히 게임용도로 잘 쓸 수 있는 애들인데요. 2080 슈퍼부터 1080 Ti까지 넣어놨어요. 2080 슈퍼든 2080이든 2070 슈퍼든 뭐 1080 Ti든 이제 다 뭐죠? 단종이 된 제품입니다.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이제 3000 시리즈 나왔으니까 2080 가격이 정말 내려갈 것 같은데 2080 새 거로 사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엔비디아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 엔비디아는 새로 나온 제품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지 기존 제품 가격 낮춰가지고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기업적 측면에서도 그게 손해니까요. 그래서 단종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보세요. 저번 달 대비 다 올랐어요. 그것도 꽤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느껴지시죠? 예, 가성비가 구려요. 구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중에 어느 걸 사든 호객님 벗어나기 좀 어렵고 그나마 2070 슈퍼가 지금 사더라도 심각해 호객님은 아닙니다. 가성비 비용으로 보면 3080하고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절대 성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30만원 40만원 더 투자해서 3080 사는 게 우리 가성비 비용도 거의 똑같고 성능은 돈 준 만큼 팍팍 뛰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끄어서 확인을 하더라도 1080 Ti, 2070, 2070 슈퍼, 뭐 2080 거기다 3090까지 막 싹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사기 좋은 놈은 RTX 3080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야 당장 사지를 못하는데 맞아요. 국내 물량이 없긴 한데 추석 지나고 한 1-2주쯤 지나면은 꽤나 많은 물건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요번에 뭐 3080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리콜한 회사들도 좀 있었고 수입을 잠시 중단한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물량이 부족했던 거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 물량이 그런 회사들도 다 들고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기 훨씬 원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이엔드 구간 여기까지 하고 자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죠. 퍼포먼스 라인업은 제가 2060부터 라디온 7까지를 퍼포먼스 라인업으로 정해뒀습니다. 근데 요 놈들 중에서 어떤 게 잘 만할까요? 일단 가격 변동을 한번 보죠. RX 5700ST가 꽤나 큰 폭으로 올랐어요. 실제로 현금 최저가로 봐도 한 2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게 왜 이래 올랐냐? 채굴에 끌려갔어요. 지금 이게 채굴이 한참 잘 된다고 중국에서 열심히 물량을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저거 판매하는 몰도 확 줄어들었고요. 물량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2070 노말도 뭐 단종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버렸고요. 좀 큰 폭으로 20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 변경은 별로 없는데 제가 현금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클릭 후 노출 후 현금가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대폭 오른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요놈도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5700 같은 경우도 채굴로 끌려가서 가성비가 좀 떨어져 버렸고요. 게다가 5600X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성능 격차가 꽤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하니까 추천을 안 하고요. 그리고 2060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경 기준을 가격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뭐 생각보다는 큰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중에서 이제 가성비가 있는 놈 고르라 그러면은 5600XT랑 2060이 되겠죠. 나머지는 거들떠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600X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9버전 바이오스를 사용하는 혹은 이거 VGA 메모리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 메모리 대역폭이 낮은 애들 아니면 코어 클럭이 좀 많이 낮은 애들이 섞여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기에는 좀 애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업에서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추천하라 그러면 2060 정도밖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그냥 조금만 더 있어요. 10만 정도만 더 쓸 수 있어서 약간만 더 좋은 제품 어떻게 살 수 없을까요 하시는 분은 딱 2060 슈퍼나 컴퓨터 좀 아시는 분은 5700XT까지만 사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참고로 20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가 기준으로는 가성비가 다른 애들한테 비교해도 별로 안 밀려요. 현금가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카드가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2060 슈퍼 사더라도 큰 손해는 없을 테니까. 여기서 제가 진짜 추천한다면 2060하고 2060 슈퍼까지만 사라고 추천드리고 퍼포먼스 라인업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들레인지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 라인업 넘어가고 미들급이, 아 미들급이 아니지 메인스트림이죠. 메인스트림급이 정말 잘 팔리는 구간이에요. 가장 치열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군이 정말 많아요. 1070Ti부터 제가 1060 사이 있는 제품들 다 메인스트림으로 잡아놨는데요. 여기에 또 5600XT가 있죠. 이거 왜 있는지 이제는 다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버전 바이오스 쓰거나 아니면 메모리 대역폭이 낮거나 코어 클럭이 많이 낮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여기에 속해요. 요 위에 성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거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잘 알고 골라서 하면 되겠지만 못 골라서 하면은 1660Ti랑 성능 차이가 없는 5600XT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 표기를 해뒀습니다. 주의하시라고. 1660Ti는 제가 성능 지표로 얘를 100%로 기준을 했는데요. 가성비는 이제 영 한물 갔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9등이에요. 9등. 살만한 값어치가 없죠. 일단 이렇게는 쭉 다 패스해야 될 정도로 별로입니다. 제품이 단종됐거나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그럼 1660 슈퍼는 어때요? 이전까지는 잘 추천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추천하려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눈에 보여요. 현금가 기준으로는 가성비가 1660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요. 얘네 둘이 성능 차이가 6%밖에 안 나는데. 물론 카드가 기준으로는 비슷하니까 카드가로 사시는 분 여전히 사도 괜찮겠지만 1660 슈퍼가 채굴로 많이 끌려갔어요. 얘도 비디오 메모리 때문에. 비디오 메모리가 이더리움 이제 생산을 하려면은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야 되거든요. 6기가 정도 수준이 돼야 편안하게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다 끌려가가지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60 요거를 우선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애들도 있는데요. RX570이랑 뭐 1650 슈퍼도 있잖아요. 그 말도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FHD급에서 게임을 할 때 요놈쯤 돼야 대부분 게임이 그래도 상업으로 돌아가요. 1650 슈퍼는 이 5%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아쉬운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0프레임 넘기냐 못 넘기냐가 요 두 놈 구간에서 나눠져요. 얘가 지금 상업을 했을 때 12존 게임 60프레임 좀 나오거든요. 이 밑에 놈은 60프레임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60프레임 조금 넘어가지고 최소 프레임은 막 40몇 프레임까지 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660을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조금 더 뭐 중업으로 낮췄을 생각이 있는 분들은 가성비를 맞춰서 1650 슈퍼 사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5500원 왜 무시하나요? 님 지금 AMD 무시하심? 이럴 수가 있는데 왜 무시할 수밖에 없냐면 1650 슈퍼를 한번 보세요. 1650 슈퍼 가성비가 요 사이에서 쭈꾸었을 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1650 슈퍼보다 보시면은 짜드로 뭐 5500XT 8기가나 아니면 RX590이 성능이 좋다 하기 어렵습니다. 1% 차이밖에 안 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 다 무시하고 어지간해서는 1650 슈퍼 사라. 요 라인업에서는. 그리고 진짜 진짜 예산이 쪼달리시는 분들 그 2만원 3만원 더 추가할 돈이 없는 분들만 RX570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RX570이 비록 가성비로 1위로 적혀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카드가 기준으로 뭐 1650 슈퍼랑 비교하면 가성비 비용이 5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차이가 있다 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동률이에요. 동률이고 돈 투자하는 만큼 성능이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 없이 돈을 투자하는 게 이득입니다. 돈 투자한 만큼 제 성능이 안 나올 때가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해서는 얘가 최소라고 보고요. 메인스트림에.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1660 확실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바로 2060으로 넘어가라 라고 여러분한테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로우엔드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여튼 로우엔드에 가까운 1650 4기가와 1050Ti에 대해서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살 값어치가 없어. 여기 RX570 들고 와봐. 성차 얼마나? 가뿐히 막 15% 뭐 30% 이렇게 차이 나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걸 100으로 만드는 순간.
근데 가격이 똑같은데요. 더 비싼데요.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네. 게임할 생각은 눈꽃만치도 있다면 얘네 둘이는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럼 쟤네들 언제 쓰면 돼요? 게임 안 하는데요. 화면만 표시되면 됩니다. 그때 쓰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좀 아쉽죠. 왜? 1030이 있으니까. 여튼 얘네들의 존재 의의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아주 저사양 게임밖에 못 돌린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대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마무리하면 아쉽겠죠?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이엔드 구간. RTX 3060, 3080이 출시가 되었다. 가성비를 따지지 않은 1위는 3090인 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3080과 차이가 많이 나봤자 10에서 15% 차이가 날깡 말깡해요. 그러니, 3080의 위풍당당함을 보라. 3090의 절반 가격. 그리고, 2070 슈퍼의 가성비를 가진 엄청난 제품이에요. 2070 슈퍼급 가성비는 진짜 뛰어난 거거든. 이 밑에 있는 퍼포먼스들하고 가성비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4400원으로. 얘들도 4000원, 5000원, 4000원, 4000원, 3000원, 3400원이니까. 그래서 아, 3080은 정말 좋은 제품이고,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에, 그러니까 PC를 살때 200만 원 정도 견적을 짤수 있으면은 그래픽 카드에 100만 원 투자할 수가 있어요. 한 220만 원 이렇게 짤수 있으면요. 그러면은 3080 사는 거 게이밍 유저로서는 후회할 일이 없다. QLCD 144 모니터 쓰고 싶은 분들은 강력 추천한다 라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0 미안해, 지켜주지 못하겠어. 80Ti 너는 솔직히 이전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내가 안 깎는 거지. 진짜 2000 시리즈는 희대의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2000 시리즈 중에서 2080Ti는요. 자, 그리고 퍼포먼스 라인업. 5000 시리즈의 블랙스크린 증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너무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채굴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5700 시리즈는 5700XT든 5700 노말이든 뭐 국내든 해외든 전부 다 채굴로 끌려갔기 때문에 가성비가 폭망해서 빼버리고요. 현 시점에 사기 좋은 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060. 요 라인업에서는 2060이 짱짱맨입니다. 야, 그럼 중간에 너무 많이 비는 거 아니냐? 난한 10만 원 더 투자해서 조금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 2060 슈퍼까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5600ST가 여기서 가장 가성비가 좋아 보이지만 내가 왜안 추천한다고 했죠? 뭐 클럭이 낮은 제품이나 아니면은 매볼 대역폭이 낮은 제품, 그러니까 9바이오스 사용하는 애들이 섞여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이 그래도 살수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드라이버 완벽하게 안정화됐다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가장 치열한 라인업 메인스트림은 RX 5703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메인스트림 구간에서는 아시다시피 RX 5703 전선비가 좀 꾸지기도 하고 이제 슬슬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 이거를 현 시점에 사기 좀 애매해요. 돈더 줬는 만큼 성능이 증가하는 1650 슈퍼가 있으니까 요 제품을 우선 추천을 하겠습니다. 물론 돈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1660 가는 게 약간 더 나은 선택이고요. 1660 슈퍼도 사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강력 추천하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졌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요셋 중에서 하나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좀더 좋은 성능을 쓰고 싶다 하면 바로 2060으로 넘어가세요. 580, 50은 지금 단종 수순이라서 소음도 크고 전선비도 그래서 추천 안 하고요. 5600XT 알죠? 5500XT 알죠? 왜 추천 안 하는지? 드라이버 문제도 있지만 가성비도 여기 구간에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650 4기가와 1050 Ti. 아치, 이거 신성조가 방금 설명한 거잘 들었는데 말이야. 성조가 두개 빼먹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 있을까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립니다. 3080 같은 경우에는 3080 20기가 버전이 이미 출시 예정이에요.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AMD의 빅나비가 출시될 때 저게 같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성능은 게이밍 기준으로 봤을 때3080 10기가 버전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비싼 비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3080 10기가 버전을 사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통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3080 20기가 출시 예정이란 건 머릿속에 박아놓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3080이 약간의 이슈도 있어요. 2000 클럭 넘을 때 블랙 스크린, 얘가 PC가 다운되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선판이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아수스는 별 상관없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뭐 아수스도 터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내가 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한번 겪긴 했거든요. 어찌됐든 AS는 전부 다 잘해주는 회사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MT라든지 아니면 이제 곧 변경될 코이스로 아수스라든지 아니 뭐 조텍, 갤럭시 이런 AS 잘해준 제품군으로 꼭 선택하세요. 3080 살 때는 개인적으로는 EMT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AS 하면 EMT이죠.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소개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이후에는 보통 월간 견적이 올라가는데 이번 달 월간 견적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간소화된 월간 견적으로 해드릴게요. 여튼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